밀가루짱. 아, 빵, 빵. 또 빵 먹으면 살찐다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빵이 좀 이렇게 탄수화물이다 보니까. 그래서 그게 너무 위험해서. 형 너무 거칠게 숨쉬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나 이거 되게 시원했어. 계속 시원하잖아. 아니야, 왜 그러지? 왜 이렇게 왜 시원하냐? 아, 뭐. 얼굴이 전혀 빨간데 왜 그러지? 어. 지금 전혀 빨간데. 있잖아요. 빵이 좀 이렇게 탄수화물이다 보니까. 그래서 혹시 빵이 너무 먹고 싶을까 봐 다이어트 기간에 빵이 지금 예리 목적이 숨을 되게 참고 있다. 왜 이래 이 사람이죠. 아직까지 아니야 아니야. 아이 왜 이래. 얼굴이 전혀 안 돼. 갈증나. 아니 뭐 이거 물먹고 물먹 끓여서 물 먹을 때 술 먹시잖아요. 네. 물 먹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알죠. 무슨 얘기하는 거를. 일본의 목소리 진짜 가게 되고 있어. 그러니까. 아, 촉촉해요. 원래대로. 아니, 근데 아, 나는. 내가 빵 좋아하거든요, 저도. 네네네. 아, 그뭐 빵집 유명한데 찾아다니고 그런 거야? 아, 그럼요, 당연하죠. 어디? 그래서 뭐 네, 지방에 유명한 갔다 이제 올라오는 빵, 길에 꼭 검색하는 게 그쪽 지역 맛빵집. 맛빵 진짜 좋아. 네. 빵 어떻게 참어? 아니, 참지 않아요. 그냥 먹어봐. 아침마다 먹습니다. 빵을 너무 많이 먹을까봐 아침마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전날 빵을 먹고 싶은 빵을 사다 놔요. 그럼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야 일단 살이 빠지거든요. 맞아 맞아 맞는 얘기야.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. 하루가 길잖아요. 그러면 생활도 오래 할 거 아니에요.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. 빵을 바로 머리맡에?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 정도 아니고. 예, 그 온도 좋은 온도에 케이크 종류는 또 냉장고 아, 해야 그래? 되죠. 빵을 좋아하는구나. 네, 아침마다 먹. 네, 아침에 먹으면. 근데 됩니다. 사실은 아침에 먹는 거는 사람들이 뭐 주스 갈아 먹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은 평상시 잘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단백질 소비인데. 아하.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단백질 함량을 맞춰줘서 아, 드셔야 고기 돼요. 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좋아요? 고기든 뭐 계란이든. 네, 그래서 뭐 주스를 먹고 싶어도 사실은 단백질 함량을 맞춰서 갈아서 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빵만 먹으니까 금방 지죠 사실.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. 별로 삶에 필요가 없어요. 아니 잠도 잘 자고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차라리 뭐 소세지 같은 거 먹는 게 낫다는 얘기죠. 네. 그나마 이런 것보다는 낫다는 거. 아니 형 안에 들어 있어요 소세지. 어떤 게? 빵 안에 들어 있어. 어쨌든 폭식은 피합니다.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건 피하거든요.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약간의 과식은 할 수 있어요. 약간 조금 그만해. 폭식을 안 해. 진짜로. 그만해. 폭식만 안 하면 돼요.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 얘기 쭉 들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소신이 확실한데 네. 트레이너는 왜 두세요? 놀라고. 아니요. 형은 트레이너가 아니에요. 아니, 지금 해친 거예요. 아니 그냥 네. 직업이 트레이너. 네네. 트레이너 하고 있는 친구.